최근 티벳의 독립 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게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될 문제는 바로 수자원 문제라고 하는데요. 국토전략TV? 통일신라의 최대 동맹국 중 하나였던 토번국을 아시나요? 바로 오늘날의 티벳입니다. 티벳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한국의 맹방처럼 여겨져 왔으나 한국전쟁과 동시에 중공군이 급습하여 자신들의 영토로 삼아버리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티벳은 중국의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토번국으로 불렸던 티벳은 삼국시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통일신라와의 동맹을 택해 양옆에서 당나라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토번은 당시 티벳 고원지대, 즉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때문에 토번은 당나라와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러나 당나라는 당시 로마와 교역을 하던 실크로드 루트를 잃지 않기 위해서 토번과 조약을 맺고 휴전을 맺기로 합니다. 당시 당나라와 토번 사이의 조약을 후대에까지 남기기 위해 단단한 돌에 비석을 만들어 당시의 맥락을 기록했는데요. 당건회맹비라고 불리는 이 비석에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침략을 할 경우 그 국가는 하늘의 저주를 받아 반드시 멸망하고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장이 나옵니다. 이후로 당나라를 계승한 나라들은 토번, 즉 티벳을 전략적으로 공략하지 않았으나 결국은 티벳을 침공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1950년부터 1951년 중국 공산당은 자유통일을 앞둔 한반도를 침공함과 동시에 티벳까지 함께 침공을 하여 아예 합병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영국, 인도 등의 관련 국가들은 한국전쟁에 정신이 없었던 터라 티벳을 지원할 수 없어 그대로 티벳 전체가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당건회맹비의 저주가 중국에 임할 것이라는 학자들의 분석은 오늘날까지 많은 중국 역사학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공산당의 티벳 침공과 한반도 침략의 사건을 두고 많은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오래가지 못함을 암시한다고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던 중국의 정부들은 대부분 멸망하거나 국가가 크게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당나라, 수나라, 명나라, 청나라 모두 한반도에 군사를 보낸 이후 멸망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티베트, 의구르, 내몽골, 홍콩 지역의 독립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당건회맹비의 저주가 정말 현실로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티벳은 영연방의 회원국가인 인도 그리고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구르카 용병이 있는 네팔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부탄, 한국 등의 나라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즉 영미권을 배후로 지원을 받아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티벳이 독립될 경우 히말라야 산맥의 하천들을 댐으로 막아버리면 중국의 평지로 흘러가는 대부분의 물줄기를 인도나 히말라야 산맥 반대편으로 흘러보낼 수 있어서 사실상 중국은 수자원 부족 문제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티벳은 히말라야 고원에 위치한 세계의 지붕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티벳에서 생성되는 물줄기는 여러 지역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중국, 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물줄기들의 상당수는 모두 티벳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메콩강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식생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물 역시 티벳에서 시작되는데요. 실제 중국은 동남아시아 지방으로 흘러가는 하천의 상류에 초대형 댐을 만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자원 확보 권한을 손아귀에 쥐고 정치적 위세를 부리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벳이 영국, 인도, 미국 등의 지원하에 독립되게 될 경우에는 중국 대륙 전체가 수자원 확보의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의 초대형 도시들이 밀집돼 있는 양쯔강, 장강, 황하강 등의 거대한 물줄기는 모두 티벳 고원에서 발원하여 서해 바다와 태평양 방면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티벳 고원에 대규모 댐을 만들어 물의 방향을 바꿔버리게 될 경우에는 중국 전역이 마치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사막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서해 바다는 저염도 현상과 오염물질로 인해 세계적인 환경학자들이 주목하는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양쯔강과 황하강에서 내뿜어내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지나친 민물이 서해 바다로 유입되어 우리나라 서해 양식장들에서 어렵게 길러낸 수산물들이 폐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티베트권에서 물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서해바다의 염도와 오염도가 크게 낮아져서 서해바다는 청정바다가 되어 세계적인 인기 관광지이자 수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내륙바다인 아랄에는 주변 국가에서 하천을 모두 막아서 농사를 짓는 바람에 바다 자체가 수십 년 만에 사라져버렸고 한국 전쟁 당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서 한국과 우방 관계인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나일강의 상류를 막아버리는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준공해서 자국의 엄청난 규모의 내륙 호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내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떠오르는 중견국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일강 중하류의 수단이나 이집트의 경우에는 나일강이 말라버려 사막화의 우려가 생기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일이 중국에서 티벳의 독립과 함께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티벳을 제외한 모든 고원지대는 내몽골의 사막지대이거나 만주지방의 스텝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티벳의 물줄기를 막아버리면 남은 수자원 확보처는 바로 만주지방, 즉 백두산의 수자원 밖에는 남지 않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옛 우리 고구려 영토가 자리잡던 요동지방을 비롯한 백두산 산악지대는 만주지방의 사막화를 막아주는 중국에서도 몇천 대는 깨끗한 숲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보호대상 야상동물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백두산 호랑이가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까지 어렵게 되어 앞으로도 청정한 상수원 환경이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중국에서도 희귀한 산악지형이 있어 늘 깨끗한 물이 솟아나와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즉 깨끗한 물이 많은 한반도와 흡사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압록강과 요하강이 서해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한국이 만주지방 즉 과거 고구려 고토 발해의 고토를 회복하게 된다면 티벳 독립과 더불어서 13억 중국의 수자원 확보권을 한국이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실 수 있는 물만 팔아도 막대한 국부 펀드를 만들어내어 온 국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티벳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과 티벳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라시대의 나당전쟁 시기, 한국전쟁 시기 등 서로 매우 유사한 역사를 지녔으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과연 티벳이 어떠한 모습으로 독립하게 될지 또 우리 옛 고구려 영토가 있었던 수자원이 풍부한 고토 지역은 어떠한 모습으로 독립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